야행성인 두꺼비는 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봄이 되면 녀석들은 산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 출발을 가장 고대하는 건 바로 수컷들이다. 겨우내 길고 길었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듯 수컷들의 구애 작전이 시작된다. 목적은 단 하나, 암컷을 먼저 차지하는 것. 암컷 하나를 두고 결투가 시작된다. 암컷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컷들. 기세로 봐선 순순히 양보할 녀석들이 아니다. 망월지 주변에 자리 잡은 한 사찰 마당. 이곳이 두꺼비들이 선택한 짝짓기 장소다. 이 자식 저리 안 가. 먼저 온 게 임자야. 먼저 온 게 대수냐? 덤벼 이 자식아.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 거야? 예쁜 것도 피곤하다니까. 이대로 못 가. 못 간다고. 안 돼. 기다려.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이래도 안 떨어져. 이래도. 자, 떨어져. 졌다. 드디어 행운의 두꺼비가 정해졌다. 암컷 두꺼비 등에 꼭 업힌 채 부부 두꺼비는 망월지로 향한다. 매년 2천여 마리의 두꺼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망월지를 찾아온다. 그리고 부부 두꺼비는 산란을 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수중 생활에 돌입한다. 한편 암컷을 놓친 수컷들은 처량하기 짝이 없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해지는 녀석들. 아, 저기 우리 외로운 두꺼비들끼리 위로라도. 아, 근데 냄새와 소리로 암수를 구분하는 두꺼비들. 이건 냄새가 남자 같은데 소리도 이상하고. 아이 뭐야 이거? 에이 이놈 남자잖아. 야 저리 가 저리 가. 아 이게 뭐야 이거? 아하 오늘 재수 참. 아 이거 이런. 에이 오늘도 허탕 쳤구만. 에이.